게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. 저도 게이 아들을 두었습니다. 저는 22살 게이이고 아빠입니다. 아들입니다. 그래야지. 게이나 레즈비언은 어떻게 보면 심플하죠. 제 아이는 바이젠더, 폴 로맨틱, 팬 로맨틱, 그다음에 에이섹슈얼.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, 각자. 각자 하고 싶은 얘기. 카드를 바꾸는 동안에 진심을 얘기해 보자. 말을 맞춰 보자. 애가 초중고 계속 막 전교 회장 부회장이었어요. 그때 당시 말할 때도 전교 회장이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걔 문자를 봐가지고 카톡과 친구 애가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. 편지를 썼어요. 구구절절하게 저의 막 감정을 담아서 개인 거를 뭐 선생님한테 얘기했다 뭐 이런 문자 보고서는 우리 아들이 동성애자입니다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았고 트랜스젠더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 편지를 읽고 엄마 울고 멍해져서 그야말로 심장이 멈추는 게 바로 그런 거로구나. 굉장히 충격적이었죠. 예. 그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제가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뜻인가 그러니까, 봅니다.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제가 지금 랩핑을 해놨나 봐요. 머릿속에서. 트랜스젠더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반대했죠. 엄마가 뭘로 반대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. 뭔데? 그 돈 어디서 날래? 왜냐 그땐 비쌌어. 억울하다 얘. 한 줄로 요약되는구만. 억울하다 얘. 나는 그때 내 몸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지. 아 쟤는 여자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너무 싫었지. 아니야 계속 너는 잘못한 거야. 엄마가 봤을 때 너는 아니야. 계속 너 그렇게 살 거면은 차라리 같이 죽자 막 이런 말도 하고. 비쌌다 하더라도 정말 그게 인생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했겠지. 근데 인생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한 거지. 그렇지.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인데 내가 거기다 동의를 하면 부모로서 잘못하는 건 아닐까.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나 이제 앞으로. 아 그렇게 살면 불행해질 텐데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그렇죠. 것 같아서 막아야 돼. 예, 그래서 저도 백지 상태는 마찬가지였어요. 그러니까 한국은 당시 사회 미디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고 그래서 전부 다 그럼 우리 애가 애도 불행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. 네. 아빠 딱 한 문장 진작 상의하지 많이 힘들었겠다 그거밖에 안 보였잖아. 나 엄마는 정말 완전 구구절절하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막 하면서 아빠가 그래서 엄마한테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안정을 시켰던 것 같아. 아 진짜 아빠가 오히려? 여보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. 지구가 뒤집어져도 나는 네 편이야. 거기다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썼어요. 그리고 사랑해 그렇게 편지를 썼죠. 그리고 이렇게 같이 모임 다니면서 보니까 확실하구나. 간절하구나. 본인이 이렇게 강렬하게 원하고 본인을 트랜스젠더라 생각하고 이 나이에 강렬하게 원하고 하면 그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. 부모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부모인데 다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했겠습니까? 누가 스스로 혐오의 대상이 되려고 하겠어요. 자, 본인들도 노력을 했는데 되지 않는 거고 타고난 아이들을 누가 감히 혐오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아 우리 아들이 동성애자라서 내가 성추수자 부모 모임에 나가야 돼 라고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. 조용해졌습니다. 아 진짜 너무 웃긴다. 조용해졌습니다. 그 중에 또 여자 동창은 또 울고 그 체면을 어떻게든 넘어가고 나면 근본적인 건 그거죠.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.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비난을 하면 어떡할까. 혐오 범죄에 대한 공포가 너무 세서 남자 화장실을 완벽하게 패싱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. 저는 뭐 모든 고민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고민 한 가지만 하거든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고 부모가 모든 걸 해줄 수는 없고 뭘 포장해서 말해 내 말이랑 똑같지.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거고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충격, 슬픔, 분노 그걸 피하려 할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봤더니 차라리 싸우고 뒤집어지고 죽자 그러고 뭐 한강에 그렇지. 가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차라리 더 빨리 회복하세요.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괜찮아
라는 그런 단단함이 있다면 부모도 걱정을 덜 하고 또 인정하기가 쉬울 거예요. 커밍아웃 문제가 아닙니다.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냥 원래 부모 자식 문제였고 네. 부모가 가족이 거부했을 때는 자살률이 8배가 높다고 해요. 실제로 자살 안 해도 장례식도 했는데 그 유서를 페이스북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부모가 나를 창피해야 한다. 그래서 난 사라져야겠다. 이렇게 써요. 부모만이라도 편이 되면 자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존재가 잘못된 거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라는 거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받아들여주고 거기에 힘이 돼주시고 편이 돼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